안녕하십니까. 대마사 칠성도살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가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또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특별히 이제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가슴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서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운동을 심하게 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는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주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불구하고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후반까지 가슴 통증을 느끼신다면은 혹시 가슴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여성분들께서 유산 또는 낙태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산 낙태를 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내가 유산 낙태한 얘기는 내 몸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유산 낙태 쉽게 할수 있지만은 쉽게 하는 만큼 그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 몸에서 생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3개월, 4개월 만에 강제로 낙태를 당하게 되면은 몸속에 생긴 아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기의 원한이 많습니다.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원과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몸에 들어가서 가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왼쪽 가슴 쪽이 많이 아플 겁니다. 우측보다. 우측보다 왼쪽 가슴이 많이 아픈데 특히 이제 왼쪽 가슴 부분에 보면은 이유 없이 몽우리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만져보면 몽우리가 있습니다. 몽우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미혼인데 이쪽 꼭지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가까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 유두 부분에 간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가슴에서 무엇인가 움틀거리는 느낌 또는 기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 또는 닭살을 돋는 느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몸 안에 그 태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산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병원에서도 과학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CT, MRI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풀수 없는 것이 영혼의 세계, 심령의 세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도 가슴 통증이 있으시면은 심령으로 내몸 안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어 해결하시면 바로 곧바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 있으시면은 병원 치료받고 완쾌가 안 되신다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심령으로 원격 전화 상담으로서 본인의 가슴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태아령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이 어른들 못지않게 아기들도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한을 가진 태아령이 내몸 안에 있으면은 또한 내 자식이 태어나도 내 자식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자식이 또 내가 낙태 유산한 아기의 영혼들로 인해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내 자식이 내몸 안에 있다가 태어난 자식의 몸으로 들어가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한다는 뜻은 뭐냐?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또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아령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몸에 들어가서. 내 자식의 몸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고 또내 몸에 와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령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낙태유산한 그 태아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몸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는 만큼 그 태아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이 태아령이 원한을 풀고 천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유산 낙태한 경험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심리 상담, 전화 상담, 원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면은 돈도 아낄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통증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